아니, 제가 사실 이거 철근 결속 작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아이, 어떡해. 근데 이제 제가 전문가보다 한 다섯 배 빠르게 작업할 수 있어요. 이건 맥스의 철근 결속기라고 해서 국내 필스에서 유통하고 있는 장비인데요. 간단하게 트리거만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두 가닥의 철사가 자동으로 꼬이면서 철근을 묶어줍니다. 토목, 벽체, 교량같이 거의 모든 건설 작업할 때 보면 이런 철근을 여러 가닥 깔아놓고 많은 작업자분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막 묶어주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이렇게 철근끼리 서로 엮어둔 다음에 시멘트를 부어줘야 충격 같은 것도 분산이 되고 또 내구성까지 올라가서 나중에는 콘크리트가 갈라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아직도 갈퀴, 전문 용어로는 하카라고 해가지고 요거 하나 들고 철사를 일일이 꼬아서 작업을 해요. 근데 그거 작업하시는 분들도 무시 못하는 게 속도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눈이 못 쫓아가요. 근데 이런 작업이 쭈그리고 앉아서 혹은 허리를 푹 숙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힘이 들지만 날씨가 추울 때 야외에서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손가락도 막 얼고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요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간편해지죠. 작업 속도도 실제 손으로 작업하는 분들 3명, 이 장비를 사용하는 분들 3명을 붙여서 철근을 맨 처음 까는 것부터 완전 처음부터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거의 30% 이상 확 차이가 날 정도예요. 제품은 철근을 포개했을 때 최대 44mm까지 엮을 수 있는 RB441 모델, 그리고 최대 61mm까지 엮을 수 있는 RB611 모델, 마지막으로 하브 슬라브 작업할 때 최대 40mm까지 지팡이처럼 찍기만 하면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철근을 결속시킬 수 있게 해주는 RB401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빠르게 이 제품들의 특장점들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사실 여태까지 이런 장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런 걸 잘 안 썼던 이유가 세게 안 묶이고, 또 묶고 난 다음에 꼬다리도 너무 높게 올라와서 나중에 시멘트 덮었을 때 막 튀어나오고 문제가 되니까 그냥 다시 손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맥스의 예전 모델인데 한번 쏴보면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유격이 있죠. 이게 건들리거나 했을 때 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여드리는 맥스의 제품을 사용해보면 꽉 묶이고요. 꼬다리 높이도 비교를 해보면 낮아요. 실제 사람이 작업했을 때처럼 10mm 정도로 나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여태까지는 모터가 한쪽 방향으로밖에 안 움직이니까 고정적인 길이의 와이어를 한쪽에서 흘려주면 그냥 그걸 갖다가 그대로 돌려서 감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건 위쪽 아래쪽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모터가 들어있어서 와이어를 두 줄을 밑에서 쏴주면 위쪽에서 그걸 잡아가지고 철근을 끝까지 잡아당긴 다음에 감아주는 방식이니까 훨씬 적은 양의 와이어로 더 강하게 묶어줄 수 있는 거라고 해요. 또 이게 맥스의 특허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속도입니다. 이런 철근 결속 작업이 인건비와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속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는데, 앞서 보여드렸었죠. 테스트한다고 좁은 공간에서 철근을 막 깔아가면서 작업을 한다고 해도 크게 차이가 날 정도인데, 실제 넓은 현장에서 작업했을 땐 그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난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죠? 개그 작업이라고, 네. 수로 물 내려가는 작업이라고, 요 아, 물이 내려가는. 수로. 예. 이거 써보니까 뭐 어떤 점이 괜찮던가요? 써보니까 내가 철근한 지 30년 된 사람인데, 영야에 쓰고 인력보다 2.5배가 빨라. 2.5배가 빠르니까 작업이 난이하게 앉아서 결속하는 것보다 이 기계로 하니까 훨씬 능률도 나고 뭔가 모르게 좀 편코 빠르다고. 그래서 공사 기간도 당길 수가 있고 약 30%의 비용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벽체 쪽의 작업은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바닥 슬라브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계속 쭈그려 앉아 있거나 허리를 푹 숙이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뭐 진짜 무릎이랑 허리가 막 다 멀쩡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슬라브 전용으로 나온 401 모델은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지팡이처럼 쿡쿡 찔러주기만 하면 결속이 되니까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속도 면에서 엄청 효율이 높은데, 실제 테스트를 해봐도 숙련자 3명이 작업하는 것보다 이 장비를 사용하는 2명의 속도가 훨씬 빠를 정도예요.
제품은 배터리 2개와 충전기를 포함해서 RB441 모델이 302만원, 611 모델이 315만원, 슬라브용 401 모델이 450만원 정도 유통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전용 와이어가 한 4,800원 하는데 이거 한 롤로 240회 정도 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문적인 장비다 보니까 뭐 저렴하진 않지만 사용할수록 신체 부담을 줄여주고 인건비까지 절감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그래서 2024년 2월 28일까지 이번 영상을 보시고 제가 또 이 영상 고정 댓글란에도 남겨두겠지만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데모 테스트를 하실 수 있도록 대여도 해주고 또 와이어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한번 활용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장비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실제 현장에서 쓰고 계신 분들께 단점을 여쭤봤는데요. 사장님, 이거를 써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던가요? 아쉬운 부분은 이제 몇 번 쓰면 이제 능률이 나고 터득할 수 있는데 처음 쓰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제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조임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서가 이제 잘 없으니까 아, 숙련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하루만 하면 숙달 돼. 숙달 시간이 그래도 조금은 필요하다 하는 게. 이 RB401 슬라브 전용 모델 같은 경우에도 처음 사용할 때는 좀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써보니까 그 말을 바로 이해하겠던데 이거 잡고 아래쪽을 보면 가려져가지고 철근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은 약간의 숙련도가 붙을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전문가는 더 전문가처럼 만들어준다는 피스의 렉스 철근 결속기를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제가 매번 영상마다 이 소개해드리는 장비나 이런 공구를 여러분들 써보시라고 나눔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저도 좀 부담스러워서 원래는 나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도 직접 가보고 이 추운 날씨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보고 느낀 게 많아서 딱 한 분께 직접 구매를 해서 나눔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엔 이런 나눔에 뭐 제약 같은 거 안 두고 있지만 이번엔 좀 특별하게 실제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포토 콘테스트를 진행해볼까 해요. 이름하여 고수의 손 콘테스트. 평소 철근 결속기 사용하던 그 공구와 손을 같이 찍어주시면 심사를 거쳐서 최종 채택되신 한 분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인 RB441 모델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도 이 영상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있으면 철근 묶는 작업 많이 편해지고 또 빨라지잖아요. 엄청 빨라집니다. 꼭 현장 실무자분들께서 나눔 받으셔가지고 작업 후딱후딱 끝내버리고 이 따뜻한 집으로 빨리 들어가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최고잖아요. 요즘 저도 셋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일할 때도 자꾸 생각나고 해서 이 퇴근하면 딴 데 안 가고 바로 집에 가요. 물의 냄새. 그렇게 좋나? 그래, 너무 귀엽잖아. 야, 우리 이참에 넷째까지 한번 도전해봐. 아 맞다, 오빠 카드 줄 테니까 내일 아침 일찍 병원 좀 갔다 올래? 내가 예약해놨거든. 병원? 무슨 병원?